타이중시의 한 대학가 거리. 이곳은 예술의 거리라고 불린다. 처음에는 유럽의 어느 예술거리를 생각하고 거리를 꾸미려고 했지만 지금은 예술가들이 많이 떠났다고 한다. 그래서 상점들이 거리를 메우는 이곳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빈다. 거리에 한 가게가 눈길을 끈다. 케이크를 파는 빵집인가? 모양은 케이크 같은데. 자세히 보니 케이크가 아니라 수건이다. 모두 진짜처럼 만든 수건 제품이다. 남다른 생각이 바로 예술의 출발이 아닐까? 또 다른 발상으로 성공한 곳도 있다. 타이완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진주 밀크티 찻집. 이 찻집에서 진주 밀크티라는 걸 만든 이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고 이젠 여러 지점이 전국에 퍼져 있다. 좋은 차에 신선한 우유를 섞고 검은색 떡 알갱이를 넣는 밀크티.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? 1天卖多少杯子这个珍珠奶茶？大约200杯左右。